자생살 그룹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생활비 관련해서 평균 고정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그 고정 지출 내역을 보여줬어요. 합계 110만 원을 적금을 하고 있고 통신요금 10... 핸드폰은 비싼 걸 쓰나 보다. 15만 원 내고. 저거 쓰네. 그러니까 약정을 해가지고 핸드폰 가격까지 들어간 거네요. 네. 폰노예네요. 폰노예. 네. Stupid. 아 지금 김생민 씨가 사라진 자리를 노리는 건가요, 자린이가? 송은 김숙 보고 있나? 근데 이분은 그래도 꽤 저축을 많이 하네요. 알뜰살뜰하게 되게 네.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? 자린이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? 저는 딱 3분의 1만 제 생활비로 쓰고요. 나머지는 다 저축하는 것 같아요. 3분의 2는 돈을 크게 쓸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. 그냥 사적으로 바빠서? 뭐. 아니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. 저 시간 많아요.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시간 많습니다. 만날 분이 없기 때문에 돈이 굳는다. 결론은 그거네요.